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인터넷의 주소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주소 체계로 물리적인 주소로서 이더넷 주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랜카드에는 NIC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건데 여기서 물리적 주소 48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P 주소라고 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로 인터넷에서 통신하기 위한 고유의 주소를 말하게 됩니다. 8비트 4개가 붙어서 32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8비트가 4개가 붙어서 총 32비트가 필요한 게 IP 주소가 생긴 모습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IPv4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대형 통신망에서, B 클래스는 중대형,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소규모,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 E 클래스는 실험용 주소로 공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각각 색칠된 부분을 네트워크 부분,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호스트 부분이라고 했을 때 A 클래스는 한 칸, B 클래스는 두 칸, C 클래스는 세 칸이 색칠됐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부분이 여기는 8비트, 호스트 부분이 24비트, 16비트, 16비트, 그다음에 24비트, 8비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 넘어가서 서브네팅을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네임이란 게 있는데 IP 주소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표현한 걸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주소로서 들어가는 데다 숫자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숫자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변형한 것을 말하게 되죠. 각각 호스트 컴퓨터 이름, 네임, 그다음에 소속 기관의 이름, 소속 기관의 종류, 소속 국가로 구성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의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네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네임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호스트 주소를 숫자 IP로 바꿔주는 걸 말하게 되고 이런 DNS가 동작하는 서버를 DNS 서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서브네팅은 할당된 주소를 여러 네트워크로 나눠서 사용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 서브넷 마스크를 변형해서 주소를 분할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반대의 개념은 슈퍼네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A, B, C 클래스에서 저희가 보셔야 될 부분은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 각각 색칠이 된 부분과 색칠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둘, 셋이라고 배웠었는데, 이 색칠된 부분이 하나라는 얘기는 여기에 각각 전부 다 1로 차 있고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0으로 차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색칠된 게 8개, 색칠 안된게 24개, B 클래스는 16개, 16개, C 클래스는 24개는 색칠이 되어 있었고 다 1로 차 있고 나머지 8개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0으로 차 있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이제 이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변형을 시켜보게 되면 0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해서 0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255라는 거는 각각이 2의 0번째,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2의 7승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애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은 190, 100, 255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255.255.0.0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C클래스라는 건 255, 255, 255에서 0으로 끝나는 요게 C클래스가 되는 건데, 서브네팅이라는 거는 서브넷 마스크를 변경해서 주소를 분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비트를 서브네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변하지 않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부분에서 2비트만큼을 다시 요만큼을 침범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 C클래스를 표시할 때 1이 꽉 차있는 이 부분이 24개니까 퍼 24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두 칸을 더 먹여보는 겁니다. 퍼 26.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1, 1이 되는데 실제로 2비트라는 자리가 이렇게 표현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00, 01, 10, 11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2비트에서. 그럼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각각 그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00이라는 부분을 이제 다시 2의 0승부터 2의 7승까지 해서 자리를 채워서 여기 변환시켜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가 0에서 64, 여기가 64이기 때문에 0에서 63까지 그리고 64에서 127까지 이 128에서 191까지 192에서 255까지 총 4개 주소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네트워크 주소 하나, 브로드캐스트 주소 하나를 각각 빼서 이제 앞에 하나를 빼고 뒤 하나를 빼서
0못 쓰고 64를 못 쓰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에서 62개, 64 하나 빼고 127을 하나 빼서 65에서 126개 이런 식으로 이런 IP를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 그룹이 4개로 주소가 분할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기사 시험에서는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만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개수는 62개씩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어려우시면은 그냥 넘어가시고 큰 그림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셔야 될게 지금 IPv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BCD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었는데 이 IPv4라는 게 저희가 개인이 가지는 단말의 개수도 많아지게 되고 IoT 시대에 오게 되면서 각 IoT 단말들, 띵스들에게 주소가 할당되다 보니까 IPv4만으로는 주소가 부족한 거죠. 이런 주소 고갈 문제 때문에 새로운 주소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IPv6입니다. 32비트에서 128비트로 주소 체계도 변형이 됐고, 그다음에 표시 방법도 기존에 보셨던 이런 네 가지 8비트씩 해서 네 개가 붙은 10진수로 표현되는 형태에서 16비트 8진수, 16비트 8개, 16진수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여기는 점으로 구분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그 따따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소 개수 같은 경우에는 43억 개였는데 이게 고갈이 되게 되다 보니까 43억 개가 이렇게 더 필요해서 3.4에 10에 38승 개까지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소 할당은 이제 ABCD 클래스 단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비순차적으로 할당해서 비효율적이었거든요. 네트워크 규모나 단말 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효율적입니다. 헤더 크기는 고정이고 가변입니다. QoS라는 거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일 거예요. 근데 이런 품질 보장이 어려운 구조에서 등급이나 서비스별로 패킷 구조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QoS를 제공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필요하면 IPsec 프로토콜을 별도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확장 기능에서 IPsec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보안성이 더 강화됐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안 하고 여기는 지원을 합니다. 전송 방식으로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여기서는 유니캐스트랑 멀티캐스트는 동일한데 브로드캐스트 빠지고 애니캐스트가 들어왔죠. 유니캐스트란 거는 단일 송신자가 단일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는 방식이고 멀티캐스트는 1대 단대 특정 그룹, 특정 어떤 단체에다가 전송하는 게 가능한 방식입니다. 근데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원어 그대로 방송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단일 송신자가 다중 송신자에게 보내는데 특정한 그룹에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IPv4에서는 이런 브로드캐스트가 빠졌죠. 그럼 멀티캐스트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고까지 추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IPv6에 있는 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송신자가 단일 수신자에게 보내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고 한 명한테 쏘는 건 아니고 단일 송신자가 여러 명한테 쏘는데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수신을 해주는 사람, 그 수신자랑 통신을 하게 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가장 빨리 수신을 하는 anyone, 누군가랑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 그럼 IPv4가 고갈이 되니까 IPv6를 써야 되는데, 기존 IPv4가 만기한 세상에서 어떻게 IPv6를 쓸 거냐, 주소를 어떻게 전환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먼저 나오는 건 듀얼 스택입니다. IPv6 전환 기술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IPv4랑 IPv6를 다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는 호환성 유지가 쉽겠죠. 근데 그렇다고 IPv4 사용으로 인해서 주소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IPv6가 나왔는데 이게 해결이 되냐면 이게 해결이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식은 터널링이라는 방식인데 말 그대로 IPv6라는 망에 구름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를 터널로 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IPv4는 터널에서 통과해서 다시 IPv6로 가는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전환 기술 중에서는 가장 많이 표준 활동도 됐고 기술도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현도 복잡하고 동작이 어렵고 보안성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터널을 사용하다 보니까 패킷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랜슬레이션인데 IPv6랑 V4랑 V6 사이에서 주소 변환기를 이용해서 상호 연동을 시키는 건데 각 네트워크 상에서 그 노드들이 이런 듀얼 스택을 탑재하지 않고서도 통신을 할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별로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를 하고 패킷 변환 과정에서는 보안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